도서관 가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든 톡톡이의 따스함을 담당하는 마음톡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면서 밖을 내다본다. 엄마가 유모차를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엄마가 유모차를 가져온 날은 도서관에 간다는 무언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걸어가는 것이 다소 멀기에 유모차에 타고 도서관에 가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유모차를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아이가 도서관을 간다고 하면 책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아이가 도서관을 좋아하는 이유는 도서관에서 마감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에서 마감송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춤도 추고 음악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유모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아이가 어떻게 도서관 마감송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끝나는 음악이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을까? 아마도 신나는 음악이어서 평소에도 노래를 좋아하기에 음악을 들으며 흥이 났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던 것도 같다. 엄마가 밀어주는 유모차에 타고 가면서 꽃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유모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 유모차를 세우고 있으면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기는 눈치였다. 처음에는 음악을 듣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아이가 도서관에서 보이는 것이 책뿐이어서인지 여러 가지 책들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자신이 찾는 곤충책이 없다고 하면서 사서 선생님께 여쭈어보기도 했다. 알고 보니 아빠와 함께 왔을 때 읽었던 책인데 누군가 대출을 해가서 책이 비어있던 것이었다. 도서관을 가는 날마다 그 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서 선생님께 왜 없는지 또 여쭈어보고 하더니 그 책이 반납된 날은 책을 얼굴에 대며 이상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물론 집에 대출해와서 몇 번 보다가 그 책에 대한 열정은 사그라들었지만 말이다.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는 그때그때 자주 바뀌기에 그런가 보다 했다. 요즘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 있어서 도서관에 못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도서관을 꼭 가야 한다고 떼를 쓴다. 자신이 좋아하게 된 공룡책을 읽기 위해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약 100가지는 되는 공룡의 이름을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하기 위해서다. 공룡 대백과 책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엄마에게 이름을 읽으라고 시킨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집에 온다. 가끔은 힘들어서 대강 읽으면 예쁜 목소리로 읽어달라고 한다. 엊그제는 자신이 시범을 보이면서 그런 목소리로 읽어달라고 해서 참 힘들었다. 그래도 책을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에 아이가 도서관을 간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들고는 엄마에게 빨리 읽어달라고 하는 한 계속 잘 읽어줄 생각이다. 며칠 전에는 도서관 가는 것이 힘들어서 집에 유모차를 두고 갔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신발을 신으며 밖을 보더니 실망한 눈치였다. 하원에서 나오면서 오늘 꼭 도서관을 가야 한다고 해서 오늘은 집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했다. 그래 좋아. 집에 가서 쉬자. 아이가 흔쾌히 동의를 해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그래 오늘은 집에 가서 쉬자. 했더니 아이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 집에서 쉬었다가 도서관 가자. 아니 집에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었다가 다시 도서관을 가기 위해 나오자니 그날 결국은 도서관에 들렀다가 집으로 갔다.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더 번거로웠기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도서관에 갔다. 자신이 원해서 가는 것이어서 그랬는지 아이는 유모차 없이 걸어서 갔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구나. 새삼 느낀 날이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참 많은 것 같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긴 시간의 기다림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고 찰나의 웃는 모습에 힘을 얻어서 더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 보니 나를 키우실 때 부모님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리셨을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된다. 요즘 출산율이 낮아서 여기저기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고 옆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받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이 세상에 다시 베풀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모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뭐든 톡톡의 마음톡은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모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데워줄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